물이 도착하는 시기. 동물들도 무리를 지어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고단한 여행을 마치고 물잔치를 즐길 순서입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을 풀기엔 이릅니다. 아프리카의 들개인 리카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집은 작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냥꾼들입니다. 뛰어난 눈과 후각도 한몫을 하죠. 임팔라가 리카온의 첫 번째 사냥감입니다. 사냥을 시작하면 리카온 무리는 둘로 나뉩니다. 우두머리가 사냥감을 한쪽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임팔라를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쫓습니다. 다급해진 임팔라는 강물로 뛰어듭니다. 리카온이 잠시 물러섭니다. 물을 좋아하지 않는 임팔라도 이 순간만은 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인 판단과 우연이 임팔라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리카온 무리가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나섭니다. 이번엔 들소인 누입니다. 그러나 무게가 20kg 정도인 리카온에게 누는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두 마리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동료들이 임팔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리카오는 천적인 하이에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먹이를 10분 안에 서둘러 먹습니다. 녀석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도 남은 먹이를 억지로 삼켜둡니다. 불에서 기다리는 새끼들을 위해서입니다. 불에 남아 새끼를 지킨 동료들에게도 먹이를 나눠줍니다. 먹이를 토해 가족을 먹이는 것은 약자인 리카온이 살아남기 위한 독특한 생존술입니다. 오카방고는 리카온이 두려워하는 하이에나의 서식 밀도가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써 사냥한 먹이를 빼앗는 하이에나는 다른 육식 동물들에겐 골칫거립니다. 리카온의 새끼들도 하이에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어미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새끼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면 리카온은 새 굴을 찾아 이동합니다. 천적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마실 때도 대부분의 어미들은 주변을 경계합니다. 이 같은 조심성 덕분에 10마리가 넘는 새끼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저녁이 다 돼서야 리카온 가족은 쉴 곳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는 부지런히 굴을 파서 은신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끼들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내일 다시 이동합니다. 야생에서의 평온한 휴식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습지 아침은 큰 새들의 비행으로 시작됩니다. 레추의 한 마리가 독수리를 보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독수리가 쫓아간 곳은 레추의 무리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나무에 자리를 잡고 기다립니다. 아프리카 독수리는 남이 사냥한 것을 먹는 들판의 청소부입니다. 오늘은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죽은 레추의 한 마리면 모두 포식할 수 있습니다. 확률이 낮은 사냥보다 기다리는 것을 택한 아프리카 독수리. 혹독한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식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쪽으로 400km 떨어진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숲의 정적을 깨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이곳은 80종이 넘는 카멜레온의 고향입니다. 카멜레온은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각각 움직이는 두 눈은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먹잇감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은 빛과 온도에 따라 몸의 색깔이 변하는 것도 큰 몫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 마다가스카르에는 카멜레온보다 뛰어난 위장술의 귀재가 있습니다. We saw leaf tail gecko here. Here. Just on the trunk. If you yes, look in this trunk. Trunk of the 가이드가 꼬리가 나뭇잎처럼 생겨 입꼬리 귀코라 부르는 파충류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And the tail here. Can you see the tail look like a leaf? That's why we call it leaf. 그러나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나무와 분간이 쉽지 않습니다. To show you him moving a little bit. Now it's moving. 손으로 건드려 움직이게 해야 겨우 입꼬리 기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w you can see very. 야행성인 입꼬리 기코는 낮에 천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서식 환경에 맞춰 몸이 완벽히 진화한 것입니다. 위장의 기술은 번식에도 사용됩니다. 카멜레온 암컷은 며칠씩 산란에 적합한 곳을 찾습니다. 몸 색깔과 비슷한 땅에 구멍을 파고 위장한 어미는 이제 산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구아나도 카멜레온 못지않게 산란 장소를 까다롭게 고릅니다.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무인도까지 헤엄쳐가 알을 낳기도 한다는 이구아나 암컷. 땅파는 중간중간 계속 주위를 경계합니다. 산란이 시작됐습니다. 이구아나는 한 번에 20개에서 40개의 알을 낳습니다. 알을 다 낳자마자 흙으로 덮어 숨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구렁이가 여기저기 냄새를 맡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이 묻힌 곳을 찾아낸 구렁이. 하나씩 알을 먹기 시작합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구아나 어미. 냉정한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남부엔 1년의 절반 이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식물들은 수분을 아끼기 위해 뾰족한 가시로 뒤덮여 있습니다. 선인장 숲 여기저기 무엇인가에 뜯어먹힌 흔적이 보입니다. 가시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녀석은 리머입니다.
꼬리가 여우와 닮아 여우 원숭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리머는 마다가스카르에만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리머는 침팬지와 고릴라보다 훨씬 먼저 등장한 영장류의 선조격입니다. 새로운 영장류의 출현으로 멸종 위기를 맞았지만 3,500만 년 전 이곳 마다가스카르에 들어온 후 경쟁자 없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리모의 한 종류인 시파칼 리모는 숲과 숲을 이동할 때 두 발을 사용합니다. 시파칼 리모를 통해 진화 과정에서 네 발을 쓰던 영장류가 두 발로 옮겨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남부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지형이 있습니다. 1990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칭기입니다. 칭기는 마다가스카르 말로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칼날 같은 돌 봉우리로 이어진 이 지형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2억 년 전, 해수면 위로 올라온 석회암층에 비가 내리면서 빗방울이 널찍한 표면을 깎아내렸습니다. 땅 속에선 지하수가 깨진 틈새를 따라 흐르면서 석회암을 녹여 오늘날과 같은 칭기의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칭기의 암석 사이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견된 것은 동굴 기코입니다. 도마뱀 부치라고도 부르는 기코는 어둠 속에서 줄곧 생활해서인지 반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땅 속에도 있습니다. 돌을 들자 여러 마리의 개구리들이 나타납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만텔라 개구리입니다. 매우 건조한 이곳 칭기에서 개구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걸까요? Because you see, in the rainy season, this place is full of water about 2 meters high. And from the May, it gets dry. People can walk in it sometimes. So the frogs, sometimes the crabs as well, they are hibernating here to wait for the next rain. 우기 때 촉촉해진 진흙을 찾아 그 속에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극심한 건기에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섬 북쪽 인도양. 이곳엔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세이셸 군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영국의 왕자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진 섬입니다.
인근의 바닷속은 물고기 천국입니다. 거대한 바위처럼 형성되어 있는 두께 500m의 산호초 때문입니다. 산호는 물고기들의 안식처입니다. 이곳에 서식하는 물고기 종류만 185종에 이릅니다. 평온하기만 보이던 바닷속이 갑자기 술렁거립니다. 검은 점 산호 상어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검은 점 산호 상어는 물속에 파동이 생기거나 냄새가 날 경우 쏜살같이 달려들어 먹이를 사냥합니다. 상어의 이빨은 강력합니다. 70cm가 넘는 전갱이도 한 입에 동강 내버립니다. 세이셸 바다의 지배자가 검은 점 산호 상어라면 섬의 지배자는 따로 있습니다. 코끼리처럼 육중한 다리. 이티처럼 생긴 긴 목과 머리. 두꺼운 등갑을 가진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이, 세이셸 군도의 왕입니다. 등 길이가 1m가 넘고 최대 400kg의 몸무게를 자랑하는 이 거북에게 맞설 적은 없습니다. 유일한 적은 강한 햇볕. 냉혈 동물인 거북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그늘로 들어갑니다. 천적이 없어서인지 다리, 꼬리, 머리 할 것 없이 다 드러내놓고 푹 퍼져 잡니다. 그런데 한 녀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잠자다 말고 한 녀석이 짝짓기를 시도합니다. 1월에서 5월 사이는 알다브라 거북의 짝짓기철입니다. 수컷의 구애소리는 하루종일 계속됩니다. 해가 떨어져 그늘이 생기면 거북들의 움직임이 분산해집니다.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알다브라 거북은 특이하게 물을 콧구멍으로 마십니다. 웅덩이가 얕아 입보다는 콧구멍으로 먹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 앞쪽도 납작하게 진화했습니다.
물이 없는 건기에 대비해 이들은 한 번 먹을 때 최대한 많이 먹습니다. 몸무게의 12%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먹이를 몸에 비축하면 최대 1년까지 먹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쨍쨍한 햇볕 때문에 체온 조절에 실패하면 결과는 참혹합니다. 열기 때문에 죽은 거북의 등껍질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체온이 올라 힘이 빠진 거북은 산호 석회암 바위에 끼어 죽기도 합니다.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환경이 야생의 생명들에겐 때론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태평양 적도에 위치한 갈라파고스의 생명들도 자신들을 위협하는 환경과 끊임없이 맞서왔습니다. 13개의 섬과 암초들로 이루어진 갈라파고스는 수백만 년 동안 육지와 고립돼 독특한 생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이구아나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동물입니다. 납작하게 발달된 꼬리로 유연하게 수영을 합니다. 바다 이구아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해양성 이구아나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양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다 밑으로 잠수를 하는 녀석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수컷입니다. 큰 수컷 이구아나는 최고 12m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잠수를 위해 심장의 박동도 늦춥니다. 일반적으로 잠수 시간은 10분 내외.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의 잠수는 힘듭니다. 이구아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오랜 시간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위에 오르기 쉽도록 발톱은 길고 억세졌습니다. 얼굴은 바위에 해초를 먹기에 알맞게 밋밋해졌습니다. 썰물로 해안가 바위가 드러나면 암컷 이구아나가 바위로 이동합니다. 힘이 약한 암컷과 어린 수컷은 잠수를 하는 대신 가까운 바위에서 먹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거센 날엔 이조차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셀룰라이트 계와 먹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해안가 화산암 지형에 사는 셀룰라이트 계도 바위에 낀 이끼나 녹조류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구아나에게 뜻밖의 우군이 나타났습니다. 용암 외가리의 공격으로 이구아나의 경쟁자가 사라졌습니다.
이구아나도 거북이처럼 먹는 건 못지않게 체온 유지가 중요합니다. 검은 용암 바위에 납작 엎드려 일광욕을 하며 물에 들어가 떨어진 체온을 높입니다. 해조류를 먹을 때 섭취한 염분은 눈 위 분비선을 통해 뿜어냅니다. 체온이 35도 이상 올라가면 이번엔 몸을 세웁니다. 햇빛 받는 면적을 줄이고 바람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서로 붙어있지만 번식기가 되면 갈라집니다.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컷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바위 위에서 시작된 자리 싸움은 물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상대가 승복할 때까지 쫓아가 밀고 물어뜯습니다. 마침내 한 녀석이 상대방을 물속에 밀어넣고 승리를 선언합니다. 싸움에 이긴 수컷은 물에서 멀리 떨어진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암컷을 기다립니다. 건조한 갈라파고스 섬에는 유난히 선인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인장 대부분이 나무처럼 키가 크고 줄기가 발달했습니다. 선인장을 주식으로 하는 육지 이구아나로부터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육지 이구아나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뭉툭한 발톱으로 가시부터 제거합니다. 딱딱한 열매와 잎을 먹기 위해 이들의 턱은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한 녀석이 먹이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쟁자를 피해 재빨리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갈라파고스 섬은 먹이가 넉넉치 않습니다. 그런 만큼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도 치열합니다. 소리 없이 이들 뒤를 밟은 또 다른 녀석. 경쟁자들이 방심한 사이 녀석은 재빨리 먹이를 빼앗아 달아납니다.